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조선 테마사 까불이고요. 지금 사전 예약 중인 곧 출시될 방치형 RPG 신작입니다. 요즘 방치형 RPG가 핫한데 이렇게 한국형으로 재현이 잘 되어 있는 조선 테마사 까불이 함께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요게 이제 좀 기본적인 스토리가 퇴마사가 요괴에게 몸을 뺏겨서 복수를 하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한 여행을 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전 예약 중인 게임이고요. 자, 일단은 방치형 RPG의 기본은 퀘스트를 빠르게 따라가면 됩니다. 자, 현재 스테이지 3, 레벨은 5입니다. 이게 한국 게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잘 나와있는 게임 같아요. 성장. 지금 좀 띠띠해요. 이거 봐, 이럴 때 뭔가 한국 감성이 있어서 좋네요. 공격력 올리고 체력도만 올려요. 가보자고. 지금 강해졌어요. 지금 현재 하비 형의 까투리 강해졌습니다. 성장. 이번에 특성. 자, 기본 공격력을 강화합니다. 굉장히 쉽게 잘 보이게 한국인들이 쉽게끔 감성도 잘 돼 있고 인터페이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잘 보면 요 까마귀의 요 걸음걸이 요런 거 있죠? 요런 디테일들이 좀 살아있습니다. 자, 방치형 RPG는 어쨌든간 퀘스트 따라가다 보면 금방금방 이제 레벨도 오르고 성장시킬 수 있어요. 일단 초반부에는 퀘스트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막 강화나 이런 걸 좀 많이 꼬아놨는데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보이게 해놔서 그게 참 좋은 것 같네요. 좀 게임이 굉장히 좀 직관적이에요. 딱 보면 딱 아는 그런 느낌? 자, 현재 레벨은 7이고요. 술법도 열렸네요.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뽑기가 있네. 10회 뽑기 한번 갈게요. 요거는 야바위 뽑기네요. 드디어 좀 장비도 좀 얻었고 무기, 모자, 허리띠네. 그러면 지금 내가 황금이 많단 말이에요. 2만 개가 있으니까 30회 뽑기. 오, 하나 나왔네. 스킬 공격력도 30회 뽑기 한번 가고요. 제가 골고루 가겠습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게임입니다. 모자도 자동자차, 허리띠도 자동자차. 방치형 RPG는 뽑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장비 뽑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많이 해볼게요. 무기 아이템이 막 주렁주렁 많지 않아서 좋아요. 딱 3개만 있으니까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단련이 생겼어요. 도끼비 던전 입장하기. 자, 던전 60초 동안 살아남아라. 도끼비 투벌하기. 헬로. 자, 요게 이제 부적을 던지고 도수를 쓰는 컨셉. 자, 이거 60초만 잘 버티면 됩니다. 저는 이 게임의 최고의 매력은 방치형 RPG 게임을 한국적으로 잘 풀어냈다. 그리고 게임이 굉장히 직관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지 않는가 싶네요. 생각보다 모드도 굉장히 알차게 다양하게. 술법을 좀 익히고 싶은데 술법을 익히려면 레벨 15달성신 해보네요. 상점 캐릭터가 이쁘다는데 상점 캐릭터는 상점이 아직 안 나옵니다. 현재 레벨 12. 자, 술법서 받았습니다. 불술법 2단계 획득하기. 불술법 2단계 획득. 오케이. 좋고요. 더 강해졌죠. 장비 강화하기. 드디어 장비 강화하기 떴다. 우리가 좀 도와줬나 볼게요. 여기 영웅. 자, 영웅 등급에 다 장비를 드려요. 아까 장비 강화 영웅 등급에 할걸 실수했나. 자, 여러분 이렇게 조선 테마사 까불이, 요 까마귀 까불이 우리 이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게임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고 있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게임이고 뭐 성장 시스템이나 뭐 장비 그리고 뭐 던전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잘 나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방치형 RPG 게임이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 즐기기 참 좋은 게임이다. 그래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만큼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게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 보시면 저 까불이가 굉장히 귀여워요. 귀엽고 무기나 저런 것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런 거는 왜냐면 그래픽이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타격감도 있고 그리고 재화도 빨리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수집하는 재미, 성장시키는 재미 또한 있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이게 굉장히 무겁게 즐기는 게임이라기보다는 가볍게 오래 즐길 수 있는 게임 같아서 그런 부분이 참 괜찮은 방치형 RPG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 예약하시면 이제 또 보상 준다고 하니까요. 사전 예약 잘 하시고 정식 출시되면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게임 소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